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들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차량 정말 외관이면 외관, 실내면 실내,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와 출력 그리고 연비 효율성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이 옆에 있는 BMW의 베스트셀링카 바로 320D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외관 보시면은 M3의 느낌 그대로 드레스업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엄청난 스펙까지 가지고 있는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이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1,79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2015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만 1000km 주행한 단순 교체, 운전석 펜더와 도어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가장 스포티한 세단 320D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외관 쪽에서 좀더 남다른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M3 룩으로 그대로 튜닝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장거리 주행이 많거나 연비 효율성에 좀더 민감하신 분들, 이 차량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3 시리즈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지금 전면부에서 보다시피 정말 M3 룩 그대로 드레스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 키드니 그릴도,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프론트 립 스포일러도 정말 이렇게 블랙 무광의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멋진 디자인, 그리고 좀더 공격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3 시리즈 이 앞트임의 눈매를 가지면서 좀더 커지고 좀더 럭셔리한 느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화이트에 블랙으로 깔맞춤까지 잘 해놔서 확실히 되게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에서의 이 M 바디킷의 느낌뿐만 아니고 측면부에서도 정말 멋진 디자인의 휠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딱 봤을 때 뭔가 스포티한, 그리고 블랙 휠에 좀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으로 보시면 이렇게 브렘보로 캘리퍼까지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브레이크 컨디션, 그리고 딱 봤을 때 인상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에, 타이어 컨디션도 약 손가락이 다안 들어가거든요. 한50% 이상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깨알 같은 M 배치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차량은 완벽하게 M3의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쪽에 스커트도, 네, 동일한 블랙 무광으로 해놨습니다. 정말 이런 작은 차이점으로 확실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틴팅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뒤에 휠도 동일한 디자인의 휠로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동일하게 블랙 무광으로 화이트에 블랙에 깔맞춤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컨디션 뒤에도 동일하게 약50% 이상 충분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뒤에 보시면은 일단은 정말 압도할 만한 이런 트렁크에 립 스포일러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네, 리얼 카본이에요. 카본에 립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고요. 뒤에 부분에서 좀더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M범퍼의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정말 공격적이고 확실히 과격한 느낌에,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리어 디퓨저까지 정말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정말 깔끔해요. 딱 봤을 때 진짜 M3의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공간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네, 온 가족이서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도 충분한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적재할 만한 부분들은 정말 꽉차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후면부에도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측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조수석 쪽도 외관 쪽의 관리 상태는 최고예요. 초 A급의 컨디션, 그리고 M3의 느낌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이 바로 320D M 퍼포먼스 차량. 이제 외관 둘러봤으니까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 깔끔한 거 엄청나요. 지금 보시면 시트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시트도 약간의 세미 버킷 시트로 들어가서 몸을 꽉 잡아주는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시동과 함께 지금 의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바로 메모리 시트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도 두 개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 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엄청나요. 일단 핸들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M 핸들.
보기만 해도 진짜 감탄이 자아날 만한 그런 디자인의 M&L로 들어가 있는데 정말 컨디션도 너무나 좋고요.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과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핸들 뒤로 보시면은 네, 엄청난 크기의 패들시프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연비 효율성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729km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엄청난 연비 효율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시면은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칼라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일반 그레인이 아니죠. 네, M 퍼포먼스 등급답게 이 안쪽으로 좀 더 세련된 느낌의 그레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보실 건데요. 위에 보시면은 위에 실내 인테리어 다 블랙에다가 원터치 이렇게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작동 상태까지 너무나 좋고요. 제 머리 뒤쪽으로 여기 보이실까요? 네, 이런 부분으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실내 감성적인 부분 최고예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그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당연히 2채널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플로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지금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작동 상태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그 지지선까지 연동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열선 시트 3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듀얼에 프로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이 사이사이를 다 앰비언트 마감을 해줘가지고 정말 실내 감성적인 부분 정말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차량들 정말 감성적인 부분 하나만큼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부분에도 다 카본으로 이렇게 실내를 꾸며주셔가지고 좀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어 노브 왼쪽으로는 이렇게 모드 전환 버튼, 스포츠 모드, 에코 프로 버튼까지 모드 전환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BMW의 iDrive 조거 시스템까지 정말 깔끔하게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스포티함까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이 3시리 차량 앞자리 공간 살펴봤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전에 이 휠베이스가 5시리즈와 3시리즈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3시리즈도 정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 뒤엔 또 파란색이에요. 너무나도 멋진 디자인에 시트 한번 보여드리면 시트는 어떻게 이렇게 관리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새 차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도 깔끔하지만 이 차는 실내가 더 깔끔해요. 그 정도로 신차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이 3시리 차량 실내까지 살펴봐 드렸으니까 끌고 나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시운전을 위해서 또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진짜 M3에 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포스, 일단 이 M&L에 손을 댔을 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진짜 뭔가 난 다른 차를 타고 있구나, 정말 잘 나가는 스포티한 세단을 타고 있구나가 느껴지실 거고요. 살짝 가속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와, 왜 이 BMW 디젤 엔진을 타는지 알 것 같아요. 확실히 밟아보시면 아마 그대로 느끼실 겁니다. 출력 쪽도 지금 어마어마하고요.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도 엄청날 거거든요.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밟으니까 그냥 서요. 네, 그냥 그 자리에서요. 확실히 브레이크 컨디션까지 나무랄 데 없는 최강의 이 BMW 3시리즈 차량.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운전 한번 해봤는데 이 차는 이제 제가 내려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정말 잘 달리고 연비까지 출중한 바로 이 320D 차량의 엔진. 네, 이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이 3시리즈의 디젤 엔진은 다릅니다. 정말 엔진도 확실히 출력도 좋고요. 거기에 연비까지도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20D 차량. 이제 바로 네, 이 차량의 스펙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2015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1000km 주행한 단순 교체, 네, 이 휀다와 도어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3시리즈 320D M 퍼포먼스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외관부터 실내 컨디션은 진짜 신차 같은 그런 깔끔한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겠는데요.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업 때 판매 금액 설명드리면은 네, 설맞이 특가입니다. 네, 17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급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게 드레스업이 되어져 있고요. 컨디션 자부합니다. 실내, 외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컨디션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 3시리 차량,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승거래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거나 이 아래인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나갈 건데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온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